서큘레이터의 차이점이랑 저도 헷갈린다. 어떤 때는 선풍기가 좋은지, 어떨 때는 에어 서큘레이터를 써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거 두 개의 차이점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걸 육안으로 봤을 때 생김새가 다른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동기를 이용해서 회전 날개를 회전시켜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풍기이고 에어 서큘레이터는 찬 바람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공기순환을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강한 냉풍은 아니지만은 선선한 바람을 먼 곳까지 내보내서 공간 내부 곳곳까지 공기순환을 일으켜줌으로써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질문인데 닉네임이 상아님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게 아마 다 완전 방을 밀폐처럼 문 다 닫아놓고 창문을 닫고 그랬을 때 그런 거죠? 그냥 풍기 틀고 잔다고 죽는 건 아니죠? 창문을 꼭 열어놔야 되잖아요. 선풍기 밤새 내내 틀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래요. 죽일지도 모른다고? 저 어렸을 때 입술이 비뚤어진다. 바람이 너무 세게 틀면은. 아니 실제로 저 고등학교 때 여자애가요. 얼굴이 이만큼 부어서 온 거예요. 밤새 완전 이렇게 선풍기를 맞아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굴에 쓰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요. 발 쪽에 쓰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건 진짜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밤에 완전 밀폐된 방에서 선풍기만 틀어놓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선풍기가 원인일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괴담이라고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인터넷에 유명한 백과사전 있잖아요. 거기 쳐보면은 팬데스라고 나와요. 팬이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팬데스, 선풍기로 인한 죽음. 한국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미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미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면요. 밀폐시키고 선풍기를 틀었다고 해서 뭐 산소가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거의 없고요. 선풍기를 직접 쏘인다고 해서 호흡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풍기를 밀폐된 방에서 틀었다고 해서 돌아가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보냐면요. 첫째는 체온 조절이 갓난 아이들은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은 체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너무 강력한 선풍기 맞바람을 받게 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너무 내려가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호흡기 질환을 좀 심하게 앓고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양압을 걸게 되면 분명히 호흡에 불편감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분들이 그렇게 쏘이고 주무신다고 해서 사망하실 가능성은 없고요. 하지만 뭐 아까처럼 얼굴이 붓는다든지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생길 수 있으니까 직접 선풍기를 쏘이시는 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